이거 무기 길이 아, 살짝 안 맞아. 아, 씨. 아, 무기 길이 약간 살짝 안 맞네요. 하지만 무게가 이 정도 차이면 괜찮습니다. 몰라. 아, 다소해. 온토가루 이거 100점만 만들면 돼. 아, ESW님 어서오세요. 자, 15만원짜리 한번 보죠. 얼추 나오죠, 지금? 피두르기 100이 되고. 일단은 3티어 이상으로 잡아줘야 되니까. 피가 좀 많이 나가네? 3티어 이상에서 가벼운 게 있을까? 아, 개무겁죠, 지금. 폰멜 지금 개무겁죠? 이게 제일 가볍다. 일단, 오케이, 됐다. 이거네, 이거 만들어주면? 만족? 아, 이걸 왜 만족하지 않을까요? 이거 조건 다 맞춰줬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뭐 빠트리고 있는 게 있나? 요구사항 같은 게 특정 뭐 다른 게 있는 건가? 모르겠네. 일단 276짜리 제일 어려운 건데 선택지가 없네. 일단 무기지. 무기. 무게를 맞추려 하면 무게 길이가 짧아지고. 자, 여기까지다. 만족했대요, 이걸 또. 왜, 이건 또왜 만족하는 거야? 무게를 못 맞췄는데? 게다가 디피컬티도 되게 높은 거였는데. 휘두르기 충격 피해량? 69? 이렇게 맞춰주고 나머지가 뭐 맞을 생각을 안 하죠? 아, 핸들링, 아, 아쉽다, 이거. 어쩔 수 없다. 근데 만족했대요. 웬일이요? 이걸 만족해? 바보 쪽에, 뭐, 딱히. 없는데? 투구는 그렇다 치고. 장갑 따로 없죠, 지금? 따로 장갑이 없고, 신발도 없고, 갑옷도 딱히 좋은 게 없고. 지금 나 투구 벗은 부분? 벗었네. 내 투구 어디 감? 여기 있다. 발렌트로 가보죠. 발렌트에, 아, 근데 진짜 없나? 황금 장갑이 진짜 없나? 애초에 모드 자체에서도 없나?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장갑을 빼놓을 리가 없잖아. 이거 사람 감질나게, 이거.
일단 은빛 갑옷 최상 티어는 있네요. 이거 신발도 있고 장갑이 없죠? 은빛 갑옷 이거 한 세트 사줘. 이거 어깨, 어깨는 아까 있었는데 투구, 투구도 한번 하나 보긴 해야 되는데. 그 뭐야, 풀투구? 아니야, 이거는 금태가 아니라서 제끼고. 올라가 보죠. 아니 대장간 한번 또 봐야 되나? 우리 온투가를 애초에 무기 길이가 긴 게 없네, 이거는. 를 하고 여기서 좀 줄여. 시드룽이 속도? 아, 속도 미쳤다, 이거. 어떻게 맞추냐. 아, 메이스 너무 어려워, 만져주기. 그나마 이게 세 개가 맞는데? 이거 하면 네 개가 맞죠? 그냥 만들었다. 이거 비싼 거 없으니까 잘 끼고. 자, 프라벤트로 가죠. 황금 장갑 있을 것 같은데. 아씨. 그래서 이것도 금태가 아니니까 제끼고. 어깨는 있다. 어깨도 한 세트 사. 장갑은 역시나 없네요. 펜트라고 대장간 살짝 보고. 17만원짜리가 있죠. 그냥 운투가루부터. 어? 아, 이거 없어서 못 만들어. 아, 뭐야. 못 만드네요, 원투화를. 그러면, 17만원짜리 하나만 좀 땡겨보죠. 17만원이면, 제일 티어 높은 쪽에서 받으려야 되는 부분 아닌가. 찌르기 관통 데미지를 5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일단 이거 57%까지 끌어올라갔죠? 무게는 여기서 잡아주고 여기서 바꿔주고. 이리 저걸 어떻게 잡아주냐. 109까지밖에 안 올라가죠. 검신에서 길이를 여기로 잡고 펌멜도 한 4티어 선에서 무게 최대한 낮추고 찌르기 속도. 와, 이거 어떻게 잡지? 찌르기 피해량은 여기고. 아, 무게 살짝. 와, 씨, 개감질라. 아, 이거.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무게가 1차이가 지금 거. 허퍼네.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만들어주자. 그냥 해. 뭐가 또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또 저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할까요? 4티어 이상으로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건가? 17만원 저쪽 15만원 이상 때부터는 파츠를 다 4티어 이상으로 해줘야 되나? 그런 것인가? 얘를 맞춰줄 수가 있나? 이거 무게를 맞춰줄 수가 없는데? 그죠? 최대로 해봤자 이건데. 일단은 무게 길이 최대한 늘려주고. 웬일? 여기서 맞춰주고. 이거 뭐 뒤에 거야, 뭐. 비슷한 거 해줄까? 아, 여기가 문제네. 여기 머리 부분이 지금 마땅히 열린 게 없어서 맞춰주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지금. 찌르기 관대, 뭐, 맞아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죠. 길이 빼곤 맞는 게 없어. 아무것도 맞출 수가 없어. 존나 어렵네, 미쳤네, 이거. 짜증난다. 아까 프라멘트 갑옷 다 봤나요, 지금? 봤나 보네. 옥살로 가자. 티어 금방 바로 올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갑옷 바로 봐주고. 아, 이것도 금태가 아니죠, 지금. 두꺼는 별로. 갑옷 쪽도 없고, 장갑도 없고, 신발도 없네요. 그냥 방문하고, 힌트가르. 오더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마음에 들었다고 하죠. 아 이거 6 저거 올리기가 어렵다. 6만원 5만원짜리 이거는 해법하지. 후척돕기부터 볼까요? 6만원짜리면은 일단 무게가 조금 문제네. 히트록이 102 피해량이 조금 에바 세바네. 너무 느려지고. 일단 4개 맞출 수 있어. 만들어줘. 오! 웬일? 만족했쥬? 달달하구만. 넌또 뭐야? 너는 무게 1.3에 116에 휘두르기 속도 87에 맞는데? 조건값 다 맞춰주면 되는데? 똑같죠, 아까랑? 뭐 다를 게 없죠? 만족했죠, 또? 부품 잘 열린다, 개꿀이다. 이거 뭐야? 그냥 만든.
돈, 와, 대장질 조금 했는데 돈이 쌓였어요, 지금. 조그만 건 아니죠, 대장질을. 거의 뭐, 묶이고 대장질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템 싹 훑어보면서 대장질 좀 하고. 분명 아이템 한 세트를 거의 구입했는데도 돈이 지금 쌓이네요. 아니야. 아씨, 잠문 없어. 아씨. 아씨. 거래, 갑옷, 투구. 아, 이거 금태가 없네. 그쵸? 금태가 아니죠? 금태가 없어요. 어깨는 있고, 갑옷도 딱히 뭐 없죠? 그래도 없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세트가 형수님 거 맞춰주는 거니까 우리 라다니 것도 하나 맞춰주긴 해야 되거든. 이거는 뭐지? 아, 이거 문양 들어가는 거? 아, 문양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지. 아, 라다니 굳이 이거 맞춰주지 않으면 되겠다. 장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지금? 재련 가서, 하이야 친구 재련하시고, 제작 가서, 움프가르, 뭐지? 요거는 또 어떻게 맞춰주신다. 대고 저거 어떻게 맞추냐? 개빡센데? 대고? 대고를 어떻게 맞춰줘? 이거 좀 다른 게 있나? 잠깐만. 어, 맞춰주네, 바로. 길이는 맞았고. 한 3티어 급에서 찌르기 관댐이 조금 안 맞네. 찌르기 관댐 올라가는 건 없니? 없니? 아, 무기 길이 이거 미쳤다. 일단 무기 길이는 맞출 수 있어. 근데 찌르기 관통 데미지가 맞춰줄 방법이 없네. 찌르기 관댐 여기서 올라가나? 찌르기 관댐을 잡아줄 게 없는데. 찌르기 관댐 41까지 어떻게 잡아줘? 잘해야 40까지밖에 안 올라가죠, 지금. 그냥 이렇게 맞춰주죠? 아, 3점. 3점만 더 올리면 100이다. 어, 이거 바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럼 좋은 걸로 맞춰줄게, 일단. 대충. 아, 쉬어야 돼. 아, 잠깐. 아, 잠깐 쉬자. 잠시 대기. 은투가르 바로 다마스커스 찍을 수 있다. 은투가르 오더, 이거. 아까 뭐였지?
한 3티어쯤에서였는데. 아, 이거였다, 이거. 4티어. 대충 3티어 맞춰가지고. 재료 없죠? 질 좋은 강철. 투가르가 해야지. 방법이 없어. 4개만 있으면 돼, 일단. 여기서. 대충 3티어짜리로. 통일해서. 되자. 아씨. 1 부족해. 아, 이게 마이너스가 떠버리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넉넉하게 해줄 걸. 아, 275짜리 저 디피컬 틸리는 내가 해봐야겠는데. 아, 참, 평쪽이네. 아, 이거 역겹네. 역겹죠, 이거. 안 해, 씨발, 이거는. 역겹다. 됐어. 오스티칸 가봅시다. 오스티칸에도 내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아이템이 방어가 몇 개가 추가되긴 했어. 달라지긴 했는데 새로 출현한 건또 없네요. 일단 금태투구는 지금 안 나와서 투구 하나 못 맞춰주겠다 이거. 그럼 그냥 은빛투구라도 하나 그냥 다 주는 수밖에 없겠다 이거. 방어력은 뭐 거기서 거기 있긴 한데 뭐지? 아 이거 아 이거구나. 자, 이거 하나 사주고 웨스턴 이게 잠깐만 웨스턴 갑옷이 어떻게 되나? 나는 여기도 장갑이 없어요. 그죠? 여기도 장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트는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사주고 갑옷을 이거 이쁠 것 같다. 패턴 들어가는 잠깐만 이거는 그냥 깡 장갑이랑 이거 58,000원짜리 그 우리 나다니한테 주죠. 그러면 신발이 맞춰주는 게 나쁘지 않은데. 아, 여긴 어깨가 따로 없다. 투구도 하나 맞춰줘? 나다니 얘뭐 맞춰주냐? 일단 뭐 이렇게 하고 보죠. 아이템 껴주죠 일단. 우리 나대한테 투구 껴주고 갑옷 껴주고 신발. 신발 황금색으로 해놨구나. 하나가 남았었나? 황금빛 라던 황금색 그러네. 라임이네. 아 맞네. 아팔 이걸로 바꿔주고 어깨 이걸로 바꿔주고 그럼 대충 나타노스랑 나데아랑 짝을 이뤄줬죠 지금? 금태가 좀더 멋있긴 하다 확실히. 그리고 야 뭔데 이거 23만원이야 개비싸네. 갑옷은 이게 좀더 나으니까 이거 너 이거 입고 이거 요거 운투가르한테 대물림. 아 투구는 운투가르가 쓰고 있는 게더 좋죠. 갑옷 장갑 신발은 똑같네? 어깨는 딱 따로 없고. 와, 이거 뭔데 이렇게 비싸지? 일단 갖고 있자, 이걸. 이렇게 하면 한 세트죠? 나머지는. 그쵸, 금색이 지금 아예 없어요.
그게 문제야. 아예 없어서. 없는 게 문제죠. 그리고 우리 애들 말도 최신으로 바꿔줘야겠다. 이게 아세라이, 아, 체력이 높구나, 이게. 절름발이었어, 너? 라다니? 절름발이는 안 되죠. 아, 온투바로 초원 맡아? 아, 어쩔 수 없다, 너는 낮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마갑을 좀 좋은 거 있으면 사다 줘야겠는데, 마갑도 좀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 대장간 좀 보자. 자, 운투가르 이제 100을 찍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충, 이거? 아, 이거 맞춰주기 어려운데. 아니다, 쉽다, 이거. 아! 병. 이건 뭐야? 제일 가벼운 거 이거죠? 무게를 오히려 떨구고 무게를 맞추고 얘를 좀 늘려주면 됐죠? 이거 대기 자 라단이 아니 뭐야 운투가르 드디어 대장불 100 하마스커스 강철 무조건 해야 돼 이건 운투가르 오더 아까 이거여서 이거에서 이거 이거였나? 제일 가벼운 거 이거죠? 여기서 이거 내리고 맞죠? 바로 제작 빰 100점 오케이 됐어 이러면 우리 운투가르 다마스커스 강철하면 이제 아이템을 5티어 이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다마스커스 다마스킨 강철과 조잡한철 이거죠 이거 찍어줬으면 끝났어 조금 더 해가지고 요거 재련시 스태미나 소모 절반 요거 하면 대박 요거까지 가야겠네 125까지 가야겠네 어차피 이거 재련해야 되니까 오케이 세이브 다마스커스 강철 한번 다마스킨 강철 한번 만들어 보죠 이거 일단은 정제 가서 운투가르가 난질 좋은 강철이 없죠? 질 좋은 강철부터 만들어야겠어. 나는 뭘 만들 수가 없네? 연철을 철로, 철을 나대야 재련술이 31이야? 너 뭐야? 나대야 잠깐 볼게요. 아, 이거 찍긴 찍었구나. 아, 감질나. 안 되겠다. 우리 대장장이 하나 있어. 더 영입해야겠다. 우리 대장장이 떴니, 혹시? 와, 이제는 방랑자용 예전처럼 되게 이렇게 안 준다. 원래 이 정도 플레이 했으면은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대장장이가. 없어. 그, 뭐야. 상인 타이틀도 안떠 지금. 그니까 상인 쪽은 죽인 것 같아. 1.6 버전 올라와서. 아, 이러면 애매한데. 대장장이가 없다고?